이민수에 이어 전석규까지 조태섭을 따르게 되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김이운데요. 분명 조태섭이 건넨 중앙지검장 제안을 거절했던 전석규였는데 이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반도은행 수사를 시작하자는 희우의 말에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김석훈이 잡혀 들어간 상황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다며 분위기를 보고 움직이자는 전석규였죠. 그런 전석규의 말에 조금 놀란 모습의 희우였지만 알겠다 말하는 희우였고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겠다 말을 덧붙였죠. 그런 희우의 대답에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인 전석규였고 그런 전석규의 모습에 낯설어하는 희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이후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검사장이 되어 들어오는 전석규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희우도 놀라고 시청 중인 우리 모두가 놀란 전석규의 선택이었죠. 당당히 입장하던 전석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희우를 흘깃 바라보고 당황스러워 보이는 희우의 모습을 반대편에 있던 이민수 역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민수의 배신도 결국 희우를 위한 그의 계획일 거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석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자기 자식이라도 봐줄 생각이 없다 말하던 세상 정직한 검사 전석규가 너무나 뜬금없이 180도 바뀐 선택을 한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막강한 권력을 선물로 해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고, 최고 권력에 있는 조태섭의 협박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면 그의 예상치 못한 선택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오로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목표. 조태섭을 잡기 위한 계획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때문에 저는 전석규를 결국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 이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석규를 찾아가 조태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검사장 자리를 꼭 맡아야 한다 말했을 것 같은 이민수라는 거죠. 이민수가 희우를 배신하게 된 상황이 마냥 재미만을 위한 희우와의 싸움이 아니라 조태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밑으로 들어간 상황이라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우에게 계속해서 곤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절대 조태섭 쪽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할것 같아 보이는 이민수인데요. 그런 현재 상황에서 희우가 믿고 따르고 있는 전석규까지 조태섭의 사람이 된다면 엄청나게 흔들리는 김희우가 될 테고 전석규를 검사장으로 앉히는데 도움이 되어준 이민수는 당연히 조태섭의 신뢰를 얻게 되겠죠. 사실 이제까지 무적 주인공으로 등장 중인 희우가 이 모든 상황까지 계획에 둔 상황이라면 더욱 소름 돋을 부분이겠지만 마지막을 앞둔 만큼 이들의 계획처럼 희우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 더욱 짜릿한 마지막을 위해서 좋은 전개로 이어지고 있는 Again My Life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등장할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